뭐 저도 후보에 한 사람이니까 다른 후보들의 뭐 장단점을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부분들처럼 지금 거대 양당의 두 후보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자유로운 후보입니다. 그리고 또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 부족이라든지 이런 자질에 대한 논란들도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거대 양당 중에 한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반대로 낙선한 후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지난 5년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우리나라는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 빠져서 반으로 쪼개질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국민이 분열돼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만이 유일하게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후보다 말씀드립니다. 야,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선거에 좀 까물이 가야 할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카메라 이렇게 있네. 괜찮아.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벌써? 네. 아니,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소문 다 나버릴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네.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박진동 오셨나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이 코너 이렇게. 아,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